자, 김현우 씨는 그 시트콤 하더니 그 인종신 씨를 뭐 그렇게 욕했다면서요? 발령기라고. 발령기라고까지 얘기한 적은 없고요. 되게 메소드 연기인데. 그냥 이번에 제가 스탠바이라는 MBC 시트콤을 끝내고 나서 그 윤종신 씨의 예전 그 시트콤 연기나 그런 걸 다시 되돌려 생각해 보면 정말 형편없는 연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아직 내 연기를 이해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냥 나는. 그런 차원인가요, 이게? 어, 그럼. 아, 궁금하니까 그러지. 아, 아직 못 알아보실 게 없네. 시간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 보니까. 근데 김현우 씨는 박중금 씨가 이렇게 빨리 캐치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칭찬을 박중금 씨 했다고 본인이 유진 씨, 예. 뭐 이기우 씨 다 하석진 씨 다 예. 정통 멜로 연기를 해라. 예. 다음에 영화 쪽도 한번 해봐라. 아, 그 정도로 그랬었어요. 그렇게 했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박중금 씨한테 그런 칭찬을 녹취 들었다고. 기록이 없으니까요 제가. 녹취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증거는 못 되겠는데. 예. 녹취 기록. 녹취 기록. 진짜 연기 칭찬 받았구나. 네. 아, 대사가 웬만한 거기 그 연기자들 예. 양만큼 저를 주셨어요. 예. 왜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가수가 그 연기를 하는 것이나 버라이어티라는 것은 인종신 씨가 가장 위조상이죠.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욕은 욕대로 먹고 아무도 안 가르쳐 주고. 아니, 내가 보고 있었어요. 난 내가 다 뚫었어요. 내가 알아. 그 길로 내가 갔으니까. 예. 인종신 씨 그 1, 2, 3 카메라 아세요? 알죠. 모르실 거예요. 4, 5, 지비지까지 다 알아. 선수인데? 어디서 왔지? 아니 근데 그렇게 연기를 잘하면 창작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약간 좀 의문점인데요. 아니 이렇게 잘하면 창작이 들어와서 아, 우리랑 또 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아, 그래요. 불편한 진실인데 스탠바이 피디 전화를 피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왜 무도 모친소 페스티벌에 안 가신 거예요? 그거 왜 안 갔어요? 조정치 씨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못생겼어요. 제가 봐도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거기 가면 방송을 살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못생기려면 아싸리 진짜 조정치 씨처럼 못난 외모로 나가서 아예 방송을 재밌게 만들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안 갔어요. 자, 오늘 세 분 중에서는 뭐 본인이 어느 1, 2, 3, 2 그냥 뭐 이런 얘기까지 김윤희 씨는 앞에서. 약간 그 하마하고 비슷한 생긴. 새끼 하마, 새끼 하마. 그러네, 그러네. 아니, 귀여운 하마. 제가 약간 두더지고 하는 얘기는 좀 들었었는데 하마는 네. 또 히포, 히포. 네, 네. 본인이 생각할 때. 뭐 여기서 외모를 네. 얘기하기는 좀. 본인이 이기고? 네. 그 2, 3, 2. 2, 3, 2. 김태원, 용형. 개성 좀 있으세요. 왜 긴장이 되는 거야? 네. 두 분 다 개성 있으셔서. 네. 네. 사람 만드니까. 김태현 씨를 2위로 드리겠고요. 또 귀여우신 또 용형을 3등으로. 예. 용형은 본인이 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죠, 당연히요. 제일 잘생겼다. 네, 그럼요. 용형은 멧돼지같이. 아, 저요? 아니에요. 저 안용호랑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호랑이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하세요. 호랑이랑 멧돼지는 느낌이 큰 차이인데. 호랑이 닮았다는 얘기 많이 본인을 동물로 치면 뭐 누구 닮았죠? 아, 멧돼지가 왜 나와, 지금. 저는 쥐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시골쥐, 시골쥐. 미치겠다, 진짜. 예리한 쥐. 김태원. 용형, 윤종신, 김현우 씨, 김현우에게 곡을 준다. 곡을 준다. 한 곡만 받아야 된다. 누구 거 받겠습니까? 어렵다. 김태원 씨 곡을 한 곡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아니 근데 요즘 춤도 참 많이 추시고 용감한 형제. 그래 댄스곡 하나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김태원 씨가 빈정상 있다. 빈정상 올리실 것 같아. 빈정상 있어. 빈정상 있어. 주고 싶지도 않나 봐. 아, 여기 괜찮네. 주고 싶지도 않나 봐요. 네, 괜찮아요. 조교 씨가 용감한 형제. 그래요. 김태원 씨, 윤종신 씨. 셋 중에 곡을 받는다면? 곡을 받는다면? 아, 저희 팀으로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야, 저 혼자? 개인적으로. 주현. 제가 받는 건가요? 슈즈 개로. 저 뻑뻑한 애가. 슈즈 개로서 입장을 한다면? 슈즈 개한테 곡 줘야 돼요. 네, 김태원 씨한테 한번. 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곡을 드릴 테니까 MC를 주세요, 저한테. 욕심 없다니. 너무 견제하신 거예요, 자꾸. 아니, 그게 사람 본성인데. 곡 주고 MC 맡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슈퍼주니어로서 곡을 받는다면 이제 용감한 형제 곡을. 야, 여기서 연우가 또 내려가는 거야. 아니, 여기 뭐죠? 형, 정신 차리세요. 여기 저가 기다렸어요. 이런 거 뭐, 이런 거. 기침 한 번 하고 나면 기억을 다 잃어버려. 형님, 붕어세요, 붕어.
형 지금 다행히 어제 있었던 일을 다 기억해요. 네. 아, 정말 어우 대단하다. 아, 그렇겠네. 자, 아, 빅스타로 3년 안에 우리나라 3대 기획사에 들 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아, SM, YG, JYP 중에 어떤 기획사가 4위가 된 거예요? 어디를 끌어내릴 건가요? 끌어내리진 못할 것 같은데요. 솔직히 끌어내리진 못할 것 같고. 아, 본인이 올라간다 그러면 하나 그 정도 인지도로 올라오고 싶은 거죠 이제. 네, 그렇죠. 아. 제작 한번 했었잖아요. 브레이브 걸스 했었죠. 그 회사에서 지금 일렉트로 보이즈라는 친구들도 있고 아, 브레이브 아, 걸스도 있고 있는데 일단 빅스타라는 친구들을 좀 오랫동안 아껴놨다가 이제 데뷔를 시켰죠. 4개월 됐는데요.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지금 아이돌이 너무 많아서 지금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르로 네. 음악을 좀 해야 돼요. 제작자들이 너무 한 부분만 병목 현상을 이루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너무 아이돌 제작사들이 많아졌죠. 많아졌고 장르도 거의 많이 비슷하고 사실은 이제 옷 입는 취향도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팀이 그 팀 같은 거죠, 약간. 예. 부활걸, 시스타, 손담비, 유키스 등 본인이 제작하지 않는 그룹에게 준 곡들은 그야말로 대박인데 좀 아쉽게도 브레이브걸스 빅스타는 대박을 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진짜 제작하고 다른가 봐요. 남 곡 주는 거하고 자기 거하고 다른가 봐요. 그죠? 속이 진짜 터져요. 자, 여러분 지금 고품격 음악 방송 라디오 스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찾고 싶다. 초심. 내 초심이 들리니? 컨셉! 네. 아, 초심을 찾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초심 찾기. 초심. 내 초심이 들리니? 라스 연말 콘서트의 핵심 주최자로서 의미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갑자기? 네. 2012년 대한민국의 키워드는 추억으로의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 다 함께 초등학교 시절 코찔찔이 학생으로 돌아가 볼까요? 와! 선생님 나와주세요. 선생님 나오시죠? 선생님 누가 계세요? 난 선생이고 니들은 학생이야. 선생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용. 오늘은 여러분들의 장래 희망에 대해 발표해 보려고 해요. 그럼 세윤이부터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말해 볼까요? 네. 저는 이 다음에 커서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연도라해. 그럴까? 자, 연우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저는 이 다음에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와, 의사 어울린다. 그게 쉽진 않을 텐데 왜 의사가 되고 싶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어요. 오, 진짜요? 어떤 의사? 어떤 돈 의사? 돈 많이 받을 거 아니야. 내과 의사야. 내과 의사? 내과 어디 고치는 건데? 배 갈라서 안에. 와, 의사! 그거 외과야. 외과는 진료만 해, 진료만. 그 수술은 외과 선생님이 하는 거야. 바보야. 바보다, 바보. 바보 신, 바보신, 바보신. 넌 가서 노래나 해라. 알았어. 저 소연이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와, 소연이다. 예쁜 소연이. 예쁘다. 나는 고고학자가 될 거야. 고고학자? 그거 고고학자가 쓰는 모자 그거 쓰고 그거 사파리 같은 그런 가는데 입는 옷 입고 밑에 지구를 캐고 싶어. 야, 고고학자 되려면 너 서울대 가야 돼. 서울대 갈 수 있어? 서울대 갈 수 있어? 서울대 갈 수 있어? 서울대 줄 알아? 결혼할 거야, 결혼? 결혼 안 할 거야, 결혼 안 해서. 지금 병원 가봐, 태어나는 데 잡아서 결혼하면 돼. 그래, 너 지금 어디에 나온 신생아 한 명 있을 거야. 너 걔랑 결혼할지도 몰라. 빨리 병원 가봐, 네 남편 태어났으니까. 걔는 걔 나면 연대 날 거야. 태연이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나는 소연이 남편이 될 거야. 정말? 응. 진짜? 따라다니면서 세계 일주할 거야. 우와. 진짜? 너 소연이 남편 되려면 너 대학 가야 돼. 서울대 갈 수 있어? 서울대 갈 수 있어? 서울대 연대 중에 골라. 우선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갈 거야. 진짜로? 야, 장난하지 말고 너 진짜 거 얘기해봐. 진짜 모린 걸로 해봐. 진짜인데? 진짜. 아, 소연이가 말고. 초등학교 때 네 질문. 진짜 코너 컨셉을 모르니? 자, 뭐가 될 거야? 진짜 꿈이 뭐야? 진짜 얘기해봐요. 초등학교 때? 아. 짜장면 집주인. 항상 먹을 수 있으니까. 아, 진짜? 그래, 태원이 이 다음에 커서 짜장면 많이 먹어. 고마워.
우리도 가면 공짜로 한 잡씩 줘. 싫어. 이기적인데. 용영이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아, 저는 진짜 너무 목소리가 애들 애가 그래. 너만 다른 거해. 어렸을 때 목을 다쳐서 목소리가 저는 커서 뭐가 될까요? 커서 사장님이 되고 싶어요. 무슨 사장님? 무슨 사장님이 되고 싶어? 돈을 많이 버는 사장님이 되고 싶어. 돈을 많이 버는. 네. 그럼 네가 벌어서 사장님 돼. 내 돈 뺏지 말고. 야, 너 끝나면 우리 뺏지 말고. 좀 갖고 와, 나. 아, 지금 진짜 꿈이었어요? 지금 근데 다 아하 아하 왜 이러지? 우리가 뭐한 거야? 야. 우리가 지금 왜 어디야? 어디지? 뭐한 거야 지금? 뭐한 거야 지금? 자, 잠시 우리가 무슨 대화한 거지? 그러게요. 자, 장래 희망이 다 다양했었는데 왜 꿈을 저 포기하게 됐어요? 저는 졸업식 때만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시대였으니까. 아, 예, 예. 맞아, 맞아. 그래서 그 짜장면만 보면 그 냄새만 맡아서 미치겠는 거야. 아주. 그 가게 앞에 지나갈 때마다. 네, 예.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정말 저 주인이 되고 싶다. 아, 진짜. 근데 어느 순간 그걸 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아니구나. 그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음악을 알면서 하면서 이제 음악가가 되고 싶었죠. 자, 왜 고고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음악이 너무 당연히 음악을 나는 해야 되는구나 했는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막 박물관 가고 이러면서 그런 게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고고학자. 네, 금방 사실 접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뭐 계속 엄마는 노래를 시키고 싶어 하셨으니까. 네. 그냥 막연하게 딱 근데 어째, 의사가 되고 싶어. 언제 접게 된 거예요? 성적을 보면서 이제. 저희가 오랜만에 진짜. 초등학교 시절 꿈에 관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꿈을 추구하는 것보다 어떤 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사실은 늘 드리던 말씀이지만 굉장히 짝사랑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의 시선을 한번 받기 위해서 그렇죠. 사실 기타를 시작한 거거든요. 네, 뭐 그렇죠. 그게 꿈이 돼버린 거예요. 현실이 됐고 지금 현재는. 그런 아주 작은 사건들이 연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하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다 꿈을 이뤘으면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고고학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꿈을 못 이뤄서 다 만나는 사이라. 아름답지 않나요? 시인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자, 시기도 시기인만큼 네. 초심이 떠오르게 되는 노래들을 골라봤습니다. 예. 초심. 가요계 단신 김연우 씨가 직접 부르는 초심을 떠오르게 하는 노래 어떤 노래인지 라이브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가 막히네요. 괜히 음악 신이 아니네. 그럼요. 연우 씨, 정말 미안합니다. 잘 몰랐어. 아니, 김연우가 얼마나 활동을 많이 했는데 아직 모르세요. 라이브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잘하죠. 들으니까 어때요? 아우, 그냥 완벽한 거야.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네. 그러면. 그래도 노래가 낫나요? 심사가 낫나요? 노래가 낫죠. 이 노래를 왜 고르셨어요? 대학 들어가서 피아노에 앉으면 부르기 시작했던 노래가 헬로우였어요. 그러니까 목을 푸는 곡이기도 하고 늘 항상 불러와서 그 연습 때마다 항상 이 노래는 뗄 수 없었던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골라왔습니다. 초심 하면 떠오르는. 김태형 씨하고 용감 형제는 치명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활발한 삶을 살다가 음악으로 어떻게 보면 개과천선하는. 서로를 바라보면 솔직히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 친구하고 나는 여기까지 온 것이 사실 기적이니까 그 누구한테 이런 모험을 하라고 권하기는 뭐해요. 제가 권하는 것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사는 모습과 제 사는 모습을 보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얻는 게 낫지 않겠냐. 용감한 형제는 방황하는 10대들에게 이렇게 말해준답니다. 자기가 쌓은 똥은 자기가 치워야 한다. 네. 그 물 내리면 병기 같아. 굳이 물 속에서 꺼낼 필요는 없네. 자, 마지막으로 김소연 씨의 초심을 떠오르게 하는 노래 어떤 노래인지 일단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오. 이 노래는? 이거 누가 부른 거야? 아, 조수빈 씨가 부른 거야. 아, 조수빈 씨. 이 곡이 왜 초심을? 네. 글쎄요, 그냥 이렇게 지쳐서 힘들 때 불러도 물론 노래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냥 괜히 화이팅이 되고요. 뭔가 이렇게 초심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다시 뭔가 더 하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챔피언. 네. 아니, 근데 완벽해 보이는 김소연 씨도 무대에서 실수를 한 적이 있나요? 개소리를 낸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킬의나이드라는 유명한 작품을 제가 이제 초연 때부터 했었는데 너무 공연을 몇백 회를 한 다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첫 등장을 해서 제가 그냥 멍멍이 소리가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대사가 뭐야? 대사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떠나시자 아버지는 엄격했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데 왈왈왈왈왈왈왈왈왈 이랬어요, 진짜. 왜? 몰라요. 생각도 못했고 그게 첫 등장인데 땀이 정말 이만한. 대사는 익숙한 게 아니고 왈왈왈왈왈왈왈. 대사를 까먹으시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이 던지는 대사는 뭐였어, 상대방이? 도무지 난 너가 이해 안 돼. 왜 저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니? 하는 거니? 어. 그랬더니? 당신은 결코 내 짝이 될 수 없어요. 그게 나와야 되는데? 필요 없어요. 이래야 되는데. 왈왈왈. 대단한데? 어떻게 그런 선수가 나오지? 정말 좋다. 이게 그거 아닌가요? 아니, 이거 유탄에서 한번 생방송 중에 나올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맞아, 제가. 네. 김소연 씨 어떻게 생각하시죠? 왈왈왈. 대박인데? 대박인데? 대박! 정말 지금 애들이 저희 친구들이 이제 하잖아요. 그때 가서 실수한 친구들한테 남다른 애정도 있지만 충고도 해주고 싶은 순간이 되더라고요. 가사 잊어버린 친구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아, 가사 까먹으면은? 제일 같고. 그걸 어떻게 지어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지어낼 수도 있는데. 표심을 완전히 잃었단 얘기예요. 이따가 챔피언. 왈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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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버전. 자, 알겠습니다. 위대한 탄생 멘토분들과 함께했던 라디오 스타. 이제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씨에게 연대란? 숨기고 싶은 건가요? 네, 아니요. 아들을 보낼 대학. 아들 연대 보낼 거예요? 왜 아들은 서울대 가야죠. 아빠 쫓아 가야죠. 아빠 쫓아서. 네. 김현우 씨에게 라디오 스타란?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되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정 같은 느낌? 여자에겐 친정 같은 느낌? 예. 용감한 형제에게 라디오 스타란? 제가 살아온 길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지금. 예. 제가 아까 그 초등학생 얘기를 딱 했을 때 한 번도 진짜 여태까지 생각을 못 해봤던 얘기인데 여기서 나온 질문에 너무 아까 좀 울컥했어요, 저는. 예. 정말 뜻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김태원 씨에게 비틀즈 코드 2란? 제 와이프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들었어요. 윤종신 씨가 할 때 너무 재밌어서 나도 가면 재밌을 줄 알았는데 너무 피곤하고 막 미치겠는 거야. 김태원 씨에게 라디오 스타란? 절망의 기로에 있을 때 유일하게 보인 희망입니다. 그때도 오셨던 비슷한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요. 그때 무슨 얘기 하셨죠? 그때는 음악이란을 물어봤죠. 예. 그것도 기억하시네요, 먼 거는. 그게... 아니, 확실한 장면은 기억을 하죠. 자, 목 상태 오늘 좀 안 좋았었는데. 네, 너무 죄송해요, 이 목소리 때문에. 아, 괜찮아요, 오늘? 나는 걔한테 듣는 분이 어떨지 모르겠네. 목 상태가 좋으면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아우, 그래요? 네. 뭐로?
그냥 나와. 임신? 계속 MC 자리는 좀 잊을만 하면 계속 마음 없다고 분명히 계속 말씀하시고 남자 칼프가 끝까지 가야